김현장 변호사님께서 답을 알려 주시죠. 예, 이상욱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민아 선생님께서 2000년도에 지금 카이스트 이거영 교수님하고 같이 쓰신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어렵게 중국 책방에서 구했는데, 혹시 빌려보고 싶은 질문 제가 빌려드릴 텐데, 제목 21세기 벤처 대국을 향하여. 이 목차를 보면은 어떻게 이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1부가 벤처는 기회다. 우리 앞에 다가온 희망. 2부가 벤처형 민족, 벤처 정신의 나라. 14년 전에 그 책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참 뭐가 변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합니다. 오히려 좀 악화된 거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올 봄에도 정부 부서가 대통령한테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자리 돌려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참 얘기해도 안 바뀌고. 근데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민아 이사장님 항상 존경하지만 또 계속 해야 된다.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심정을 제가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벤처 투자도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지식재산권, 이제 권리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 그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고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주로 특허소송을 담당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좌절을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소개드린 약간 책자를 포함해서 될 때까지 열심히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다시 그 가다듬은 겁니다. 이제 저는 전공이 그쪽 분야니까 조금 이제 사법 쪽으로 한정해갖고 몇 마디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손해배상 얘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3배배상, 그러면 법조계에서 금방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왜 손해라는 거는 원래 손해입은 거를 보존해줘야 되는데 왜 권리자한테, 권리자가 100밖에 손해를 안 받았는데 왜 300을 주냐, 그거는 원래 손해배상 제도랑 안 맞는다, 그런 논의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주장은 하여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표현을 읽겠습니다. 손해배상의 현실화,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혹시 배심원 판결 같은 걸 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뭐 씁니다. 손해배상 1.5 점 뭐 저쩌고 해갖고. 근데 그것도 손해죠. 현실적인 손해. 우리는 지금 현재 특허법 아니면 뭐 민법의 규정이 손해액을 계산하려면은 뭐 권리자의 이익 아니면 뭐 침해자의 이익에다가 생산 수량을 곱해라. 그래갖고 계산기를 꼭 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손해를 잡고는 뭐 523억 점 뭐 좀 해갖고 소수점 밑자리 버린 뭐 이런 통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장은 손해라는 게 그렇게 꼭 계산기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닌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손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러니까 받은 거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뭐 3배를 하건 10배를 곱하건 100배를 곱하건 별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배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현실적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법원에서 재량을 좀 줄 수 있게 하고 손해배상 입증 단계에서 더 문서제출 명령이라든지 그 입증을 편하게 하는 절차적인 개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결심만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데 또 하나가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 조금 전문법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냥 결심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굉장히 전문성이 좋아지고 있고 저는 계속 희망적인 것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손해배상 논의도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막바지에 가 있는 것이고, 이제 벤처하고 지식재산하고 투자 관련해갖고는 마지막으로는 뭐 미국에서는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85년도에 나왔던 영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도 지금 원본을 갖고 얼마 전에도 밑줄 치면서 봤는데, 1985년에 미국은 무역 수지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이거는 기술밖에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영이라는 분이 HP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영 리포트인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중에 큰 화두가 지재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재 강화 정책에서 이제 CFC도 설립이 됐고, ITC도 이제 지재권을 보게 됐고, 공정거래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규명이 됐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리포트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관이 너무 잘하시지만, 어쨌든 민간에서도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이민호 회장님 중심이 돼도 좋고, 어디선가 우리도 좀 종합보고서, 거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재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좀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저처럼 30년 후에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지재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밑줄 그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그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IP도